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공부할 표현은 사람들이 많은 표현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crowded라는 형용사를 써요. 그래서 the subway is crowded with people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자, 또는 또 다른 표현은 packed라는 표현이 있어요. 그래서 the subway is packed with peopl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. 자, 버스가 많은일 경우에 우리는 crowded라는 형용사를 씁니다. 그래서 the bus is crowded with a lot of people 이렇게 쓸 수 있는 crowded 꼭 기억하세요.